연초 어린이 포털 사이트에서 초등학생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새해 목표와 계획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이어트가 3,210표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외모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요즘 아이들의 성향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하지만 엄마들은 자녀가 또래보다 키가 작으면 큰일 날 것처럼 고민하지만 또래보다 뚱뚱한 것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관대합니다. 바로 어릴 때 살은 키로 간다는 잘못된 속설 때문인데요. 신간 도전 슈퍼키즈 다이어트는 국내 최초로 시도된 소아비만 탈출 프로젝트로 슈퍼키즈 제작진이 알려주는 어린이 다이어트의 모든 노하우가 담긴 실전 가이드북입니다. 지금부터 도전 슈퍼키즈 다이어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 비만은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과 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아이들의 경우 소아비만에 걸리게 되면 성조숙경양으로 해서 성장장애가 일어나고 우울증에 걸리기 쉽고 뇌 발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쳐서 주의력 결핍, 가행행동장애에 걸릴 확률이 1.5배 올라가면서 정상 체중의 아동에 비해서 성적이 70%까지 저하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비만은 99%가 부모의 영향이 지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아비만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도 우리 엄마의 역할이 가장 큰데요. 엄마가 만약 비만이라면 엄마부터 비만을 해결한 노력을 기울일 때 아이들이 진심으로 자기 비만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식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6:2:1로 맞추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성장과 그러니까 비만 탈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동기를 부여하는 것들이 매우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슈퍼키즈들을 날렵한 몸매로 이끌었던 운동법을 사진과 자세한 설명을 통해 제공하고 있고 슈퍼키즈들이 실제로 먹었던 일주일치 식단표가 수록돼 실생활에서 아이의 다이어트 식단을 짜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권으로 끝내는 소아비만 탈출 가이드 도전 슈퍼키즈 다이어트로 우리 아이에게 꼭 맞는 다이어트를 설계해보시죠. 지금까지 헬스북이었습니다.